접고 재밌겠지? 빨리 빨리 만들어요. 빨리 빨리 빨리. 아,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망고야.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서 쫙 펼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뿅 하게 되면은 프로펠러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또 접었다 그런 다음에 쫙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우리 꽃이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요 꼬치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꼬치를 한쪽에다 올려놓고 또 반대쪽에다도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가 빠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감아줘요. 양쪽을 단단하게 감아줘야 돼요.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빨리 만들어요. 빨리 빨리. 급하면 안 돼. 천천히. 프로펠러를 한쪽을 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오려냈죠. 옆으로 살짝 눕혀서 이 옆부분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뚫어주고요. 연필을 이용해서 구멍을 넓혀줘요. 자, 뽕 하고요. 또 반대쪽에 똑같은 위치에도 뽕. 그리고 또 연필을 이용해서 구멍을 우웅 하고 넓혀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꼬치로 만들었던 요 프로펠러 있죠? 프로펠러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쏙. 쏙.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프로펠러가 빠지지 않게 꽉.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아준 다음에 가위를 이용해서 밑에서 위를 향하게 잘라주면은 이렇게 고무줄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준비된 준비물,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준 다음에 단단하게 풀리지 않게 매듭을 쳐줘요.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준 다음에 이 안쪽에 보게 되면은 배 안쪽에 보게 되면은 꼬치가 이렇게 통과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안쪽에다가 고무줄을 걸어서 밖으로 빼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형 다 됐어요? 좀 더 멋지게 뭔가 꾸며야 될 것 같은데. 형 멋진 깃발을 달아요. 에이. 멋진 깃발. 예. 그러면은 이 빙고형은 이렇게 예쁜 와. 빙고 망고 호 깃발을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멋진 배는 빙고 망고호. 그럼 선장님 이제 바다로 떠나볼까요? 자, 그럼 이 빙고 망고호에 탈 친구들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출렁출렁 파도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가요. 이야하! 자, 이번에는 뒤로 가게 한번 해보자. 프로펠러를 앞으로 감으면 와, 이야. 간다! 뒤로 간다! 와. 와. 자, 프로펠러를 앞으로 감았다, 뒤로 감았다 하면은 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말 신나죠? 친구들, 오늘도 두둥실 배 타면서 재밌었나요? 네! 오늘도 기분 최고예요.